저 멀리 보이는 산은 조선시대 도성인 안양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중에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악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근접하여 보면 아주 작게 녹색의 처마인 청와대를 볼 수 있습니다. 북악산의 높이는 342m이며 그 앞에 청와대 경복궁이 위치하고 있는 천의 명당입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한국불교의 중심 조계종의 총본산 사찰인 조계사입니다. 본래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굴 정책으로 사대문 안에 사찰을 짓기 어려웠는데 1910년 각황사가 창건되면서 사대문 안에 최초로 잡은 사찰이 되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조계사는 불교의 극락정토로 천상계의 멋진 꽃과 상징 조형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스님의 독경 소리는 고심스럽게 힐링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한복을 입으면 고궁은 무료로 관람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조가 창건한 2층 누각의 주암루와 사각형 모양의 연못 구용지입니다. 주암루 1층은 수만 권의 책을 보관했던 왕실도서관의 규장각이었고 2층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주암루에 오르는 정문은 어수문이고 부용정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인사동은 북쪽의 북악산과 남쪽의 청계천 사이에 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청동에서 시작해서 관음동, 인사동을 거쳐 청계천과 만나는 광통교까지 흐르는 개천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고 그 수로길에 현재의 인사동 길은 이 개천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인사동 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63번지에서 관운동 136번지로 이어지며 700m의 비교적 좁은 길입니다. 인사동 북쪽 안내소가 보입니다. 인사동은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거리입니다. 여기에는 골동품 상점, 화랑, 효고방, 필방, 전통공예품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고 전통찻집, 전통주점, 전통음식점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인사동 남쪽길을 따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청사초령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가을 저녁이라 많은 사람이 보이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공의 나라 매장이 보입니다. 많은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현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선물을 고르시려면 이곳이 정말 좋은 곳으로 추천이 됩니다. 다음은 왼쪽에 원주 한지집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분이 손님을 부르고 있네요. 여기도 많은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득 누군가가 생각날 때 기념품을 고르면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죠. 청사초롱을 따라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늘과 청사초롱이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에는 왼쪽에 이곳에는 연예인 프로필 사진들이 많이 보이네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밤에 단풍잎들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왼쪽에 인사동의 명물거리인 갤러리가 보입니다. 이곳 갤러리는 대부분 무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면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또 기념품점이 보입니다. 다양하게 옷과 소품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래 인사동길은 조금 한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풍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게 더욱더 가을 정취를 맛깔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새롭게 개관한 안녕 인사동 빌딩이 보입니다. 라인 캐릭터의 하나인 브라운과 제임스가 보입니다. 이 새롭게 개관한 안녕 인사동은 많은 관광객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인 캐릭터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상당히 어울리네요. 현대와 현대 문물과 옛날 캐릭터가 조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옥계가게와 또 공예품, 전통, 기념품 가게들이 보입니다. 안쪽에 전통 하회탈과 처녀 각시탈, 초랭이 각시탈들이 보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기해 보이겠죠. 인사동은 한국에서 우리 전통 아주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문화예술을 즐겼는지 그것을 찾으려면 인사동으로 오셔서 그 500년 전의 전통 공예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한국 전통 예술들을 볼 수 있는 인사동길을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찻집이라든가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가 되기도 하죠. 이곳에도 또 전통 칼이 보이고 각종 기념품, 기념 우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오른쪽에 오철역에 제주도 찻집이 보이네요. 그 왼쪽에 또 기념품이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쪽에 많은 그림들이 보입니다. 또 유화 작품들인데요. 대부분 신선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끝에 다시 보이도록 하겠지만 아주 특이한 공예품입니다. 두 개의 사각형이 돌아가면서 멋진 기하학적인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인사동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멋진 도자기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 이곳은 인사동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한 곳인 쌈짓길입니다. 한번 인사동에 오신 분들은 이 쌈짓길을 반드시 구경하고 가는데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짓길은 전통 쇼핑 센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많은 캐릭터 상품이나 문화 상품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극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층에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주랑식 복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념품 가게들이 인사동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문화상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무슨 인화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호랑이, 또 다른 기념 상품점들이 보입니다. 도자기 가게입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명품 도자기에 해당됩니다. 도자기 및 도장, 주전자 등 다양한 전통 공예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그 제품들이 느끼는 가치가 상당히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히 볼수 있지만 500년 전에 이런 작품을 봤으면 대단히 느낌이 다르겠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격품 가게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피싱하는 장면인데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피싱 장면을 자동으로 연속하게 하게 되는 작품이겠습니다. 두 개의 공예품이 기하학적으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성의사학적인 문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감사합니다.